가수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마지막 점에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처음 가사를 들었을 때는 노화에 대한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표현이더라.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을 보면 저자 와타나베 이타루가 천연 효모로 만든 빵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나온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균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고 결국 천연 효모로 훌륭한 빵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보통 빵이나 식초, 와인을 발효시키는 균과 음식물을 부패시키는 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모두 같은 균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자연계에는 무수히 많은 균이 살고 있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손가락끝만한 작은 공간에도 온갖 균이 수천만, 아니 수억, 수백억 개가 북적댄다.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공생하며 균들은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 기회를 엿본다. 그런 균들의 생명 활동이 바로 발효와 부패다. 그럼 어떤 재료에서는 곰팡이가 펴서 부패하고 어떤 재료는 발효해서 시큼하고 달큰한 맛을 만들어낼까? 그 차이점은 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료에 있다는 거다. 세상 만물은 모두 썩는다. 흙으로 환원되는 게 물질의 이치다. 그렇지만 부패되는 결과는 같지만 그 과정은 많은 차이를 만든다. 어떤 재료는 와인이 되고 어떤 재료는 썩은 포도가 된다. 어떤 반죽은 맛있는 빵이 되고 어떤 반죽은 곰팡이가 펴서 부패한다. 사람에게 이로운 균이 되기도 하고 먹지 못하는, 아니 먹으면 탈이 나는 균이 되기도 한다. 그 모든 건 균의 잘못이 아니라 재료의 잘못이라는 거다.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는 발효가 되어 사람에게 이로운 균이 되고 농약이 묻었거나 이물질이 많이 묻은 재료는 발효되지 못하고 썩어버린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도 모두 부패한다.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이로운 사람도 있고 사는 동안 해악만 끼치다가 부패하는 인간도 있다. 노사연의 노래처럼 향기롭게 익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재료가 좋아야 한다. 남 탓, 가난 탓, 부모 탓에 이 모양 이꼴로 산다고 남들에게, 나 자신에게 변명하며 산다. 모든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변화하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